잠만 여기 네. 잠자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 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 애들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을 잠자는 애 건드려서 깨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네. 이미 성추행 고소당한 굳이 깨우시려면 무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포로로 지시봉 메모해 주세요. 포로로 지시봉 제가 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즘 애들이 잠을 선택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좀 더.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자는 애들 귀에다 이렇게 대어주면 눈뜨기 전에 웃어. 아 그래서 별명도 알게 됐어요 제가. 남자 선생님들 혹시 자 이 뽀로로의 별명 남자 선생님 네, 뽀통령. 뽀통령 어떤 애는 뽀느님이라고 자 내려가시고 잠자는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질문 이렇게 주셨어요. 더 내려가 주실까요? 아까 그 학생 이야기 소녀시대 블로그 어떤 애가 그러니까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을 겁니다. 소녀시대나 너 사진작가 될라면 소녀시대도 준마시대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할 수 없다는 다정을 하고 요것들이 어디 가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걸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시험 감독 들어가서 애들 어떤 신발 신는 것까지도 관찰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배낭의 색깔의 배낭을 많이 미는지도 관찰을 해요. 집요하게 관찰하는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딱 걸린 게 페이스북 애들이 페이스북 할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 노래방에 가서 이것들이 라이브라는 걸 하네. 페이스북 라이브 해보신 해보셨는데 없으세요? 이거 날로 먹는 소리. 저는 이렇게 교실에 아예 삼각대를 사다 놨어요. 이마당 눈높이 삼각대 사다 놓고 수업을 하고 다 찍어버려. 애들 발표 수업하는 걸 다 찍고 그냥 막 올리는 그냥. 근데 그 수업이 왜 가능했냐? 애들 관찰하는 거. 페이스북 친구 만들어 놓고 요것들이 뭐 하는 건지 매일매일 관찰해. 뭘? 심지어 애들은 댓글로 369 게임도 하더라고. 아, 얘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졸지에 꼰대가 되거든요. 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에 꽂혀있어. 아, 라이브에 꽂혀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이렇게 갖다 놓고 찍었더니 조회수가 제일 인기 없는 애들 별 그래도 70 나와요. 그래도 두 반 이상이 봤다. 좀 인물 좀 되고 인기 있는 애들은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1200이 나와요. 그게 이게 영어 수업이 수업이 아니고 놀이가 확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저한테 와서 뒤 나오게 되면 페이스북 스타가 돼요. 페북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신에 저작권료를 반드시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얘네들 중에 선생님 이거 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 저작권료로 쓰는 보리 건빵입니다. 보리 건빵이
조금 큰 마트에 가면 세 봉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얼마? 1,000원이에요. 얘네들하고 비교도 안 되겠어요. 어떤 애가 그랬대요. 제가 보리건빵 쓰시면 좋아요. 특히 ADHD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저작 활동이 뇌 활성화에 도움돼. 심지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씻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학적인 목적이 있어요. 거기다 이걸 보고 떠들지 못해. 교칙 이렇게 해야지. 50분이 지났다.